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아직도 생각 중이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많이들 말을 해요. 그런 말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내 경험에는 말이야, 내가 해봤는데 이러한 말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혹시 이 분야는 어떨까? 혹시 이 사람은 어떨까? 혹시 이 여자는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바로 행동에 옮겨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한 지 6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 6년 동안 전직, 이직을 6, 7번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다닌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직장 3년은 다녀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직장은 아니야, 이 회사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이 직업이 맞지 않아,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옮겼어요. 물론 계속 다녔다면 또 다른 결과와 또 다른 성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전직을 해서 많은 인맥을 얻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직업군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고 이 사람은 이렇게 승진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엄청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쌓여서 좋게 되더라고요. 일본에서 회사원 일 적에 돈을 잘 벌고 있는 영업부 선배가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박상은 행동이 느리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자기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지금 즉시 행동에 옮겨라.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돈을 잘벌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봐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살고 있고 유튜브도 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접 하다 보면 경험하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게 정말 틀려서 새로운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배우고 있는 저 자신도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은 이래 하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즉시 바로 생각한 순간 적어도 메모라도, 스마트폰에 메모라도 해서 시간 날때 알아보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점점 더 크고 그게 미래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먼저 일본에 왔을 때 저도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랑 친구를 해줄까? 얘기하면서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전 사실 되게 꺼려했었는데, 그 당시 저랑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일본에 먼저 와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이랑 엄청 잘 지내는 걸 보고 저도 조금 용기를 내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던 한국에서 생각하던 그런 일본인들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엄청 고퀄리티의 영상을 올리는 채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나게 빡세요. 한일 커플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길래 1분 정도 찍어서 여자친구한테 올려도 돼? 그냥 여자친구는 SNS에 올리는 그런 건줄 알았겠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읽으면서 이요? 그래서 저는 씩 웃으면서 바로 올렸죠. 그런데 조회수가 오르는 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물론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짓도 안한 영상이 그냥 그막그 있잖아요, 그 뭔가 조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아, 이거 왔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바로 그 다음날부터 매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만약에 기획을 시작해요. 채널의 기획서를 만들고 여자친구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저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카메라를 사고 삼각대를 사고 했으면 과연 이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날 바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왜 그렇게 매일 해야 돼? 그런 트러블도 생기고, 그래도 저는 해야 되니까 이 집에서 찍고,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넌 괜찮아 이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했을 뿐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채널이에요, 이건. 그리고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채널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엄청 꼼꼼하게 채널을 만들고 엄청 구상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상담을 하고 그랬으면 과연 이 채널이 지금의 이 채널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에 와서 외국에 나가서 너무 곰곰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쫄보 되지 마시고
저도 쫄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한번 상사한테 제안을 해보고 조금 좋은 게 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들어주고 의외로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는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외국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들고요. 살아남기가 정말 힘듭니다. 바로바로 행동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현지인들이 계속 살아왔던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저는 지금 빨리 씻고, 지금 머리가 지저분하니까 머리 깎고, 오늘도 빨리 여자친구 집에 가야겠어요.